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립과 무력이 아닌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30, 40, 50 세대들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에 큰 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이클 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나사렛 찬양대와 남녀 선교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큰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